역사전환을 그날이 준비한 세계의 대결 그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4세기 고려를 넘어 중원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이 시대의 진정한 빅매치. 먼저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정코너 삼수 끝에 왕위에 올랐다. 고려는 내게 맡겨라. 고려 공민왕. 누군가 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째, 고려의 독립이요. 둘째, 우리 고려의 독립이요. 셋째 역시 원으로부터 우리 고려의 자주 독립이라 말할 것이오. 공민왕,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와 맞붙을 상대는 누굴까요? 홍코너 공렬하고 무시하지 마라. 중원의 주인은 바로 나다. 대원제국의 기황후. 아니, 고려왕이 된 것이 다 이 기황후 덕이거늘. 감히 옛 은혜를 잊고 도전장을 던져? 내 너를 사랑과 의리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고려 국왕 풍민왕 대 원나라 기황후의 한판 대결.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공민왕이 원에 온 지 10년째 되던 겨울. 고려도 너를 기억하고 있을까? 숙의 생활을 하고 있던 공민왕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마마께서 보위에 오르셨사옵니다. 이제 꿈에도 못 잊으시던 고려로 돌아가시게 되었사옵니다, 마마. 1351년, 조카였던 충정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고려의 왕이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된 공민왕.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고려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가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여인 기황후였다.